상장사들의 올 상반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런 가운데 주요 기업들은 이번 주부터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. 취재 기자가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. 오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오 기자, 네. 일단 우리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 전망 안 좋게 보고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주요 기업들의 올 상반기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%, 영업이익은 1.75%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상위 기업 1,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. 설문에 응한 기업 중에서 상반기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대답한 기업은 33.8%였고요.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라는 기업은 36.3%였습니다.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악화될 거라고 같다고 응답한 기업은 27.1%였습니다. 네, 내일 올 우리 경제 성장률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관이 있는 거겠죠? 네, 있습니다.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기가 둔화됐고요. 내수도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예.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에서 60%가 경기 둔화와 내수 위축에 따른 제품 수요 감소를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내다보는 첫째 이유로 꼽았습니다. 원자재와 인건비 등 비용 확대가 26.5%로 그 다음이었고요. 주력 제품 가격 하락 7.3%, 신산업 투자 비용 증가 2.6%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기업들은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에 대비해서 부실 사업을 재편하고 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. 또 신산업의 투자를 줄이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재무 안전성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응답했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자동차와 철강, 뭐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모레인 24일에는 현대차, LG화학, 삼성바이오로직스, 삼성물산, LG디스플레이, KB금융, S5일 등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. 그 다음 날인 25일에는 SK하이닉스, 네이버, SK이노베이션, LG생활건강, 기아차, 신한지주 등의 실적 발표가 계획돼 있는데요. 특히 반도체 업황을 보여줄 SK하이닉스의 실적은 국내 경기를 전망할 잣대가 될 것임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적절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이튿날인 26일에는 현대모비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